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전주에 왔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농장 컨설팅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무를 심어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존에도 나무 농사를 지으시긴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고 당연히 판매도 힘드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한테 처음부터 맡겨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식재할 수종은 왕벚나무입니다. 요즘 묘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구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수종은 왜 왕벚나무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왕벚나무가 워낙 귀하고 시세가 좋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나뭇값은 상품이 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원하시고 왕벚나무를 심고 싶어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묘목을 사면 10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다발 놓습니다.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보통 묘목값이 3,000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뭐 5, 6,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3년 전, 4년 전에 왕벚나무를 심을 때는 주당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묘목을 심었어요. 근데 확실히 판매까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5년 차인데 벌써 다 팔았어요. 나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묘목값을 조금 비싸더라도 판매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묘목을 많이 구입해서 식재를 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나무를 풀어주시고요. 붉은 뿌리를 좀 이렇게 잘라줍니다. 상처난 거랑 굵은 뿌리들은 좀 잘라줘야지 나무들이 또 활착하고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묘목을 캐낼 때 삽으로 하나하나 빼내기 힘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가지로 이렇게 빼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뿌리가 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잘 잘라줬죠? 이게 묘목이 10개씩 묶여서 오는데 다 다릅니다.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묘목이 휘었잖아요. 하지만 얘들은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잡아주면은 성장하면서 바로 잡히거든요. 식재 간격 같은 게 있나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점수랑 계산을 하셔가지고 식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4에 2.4로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10점까지는 중간에 빼주지 않아도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m 정도로 심고 중간에 작을 때 한번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나무는 사장님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격을 넓게 심는 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평인데 오늘 500주만 심을 거예요. 이렇게 물뚜리를 만들어주고요. 기주대를 박아줍니다. 이게 이쪽으로 휘었잖아요. 기주대를 박을 때도 어느 쪽으로 당겨줄 건지를 계산을 해서 박을 거예요. 아, 당겨줄 방향으로? 네. 원래 이게 망치로 해줘야 되는데 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잡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테이프는 신축성이 있어요. 전기 절연 테이프인데 늘어나요. 목대가 굵어질 때 얘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테이프가 나무 목대를 좀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커터칼로 탁탁 잘라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쯤이면 지주대 역할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잘라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벚나무는 1m 20 흉고에서 재는 나무인 거 아시죠? 지하고를 잡을 때 1m 50 이상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잘라줬어요. 1m 70에 이 정도에 잘라줘야 나중에 이제 지하고가 여기서부터 형성돼요. 보시면 여기 올라오는데 보통 위에 한두 개가 잎이 눈이 안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서부터 시작될 걸 감안해서 조금 높게 지하고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상품 가치가 있는 게요? 네. 특묘를 심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년째 판매를 했는데 이런 나무들은 묘목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5년 이상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6점부터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더 빨리 파시는 거는 가능하죠. 저는 기준이 8점 이상. 4, 5년 뒤에 가격이 진짜 가격이 그쵸. 있겠네요. 지금 시세만큼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10점 기준으로는 뭐 26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수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10점이 26만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심는 게 뭐 왔다고 보세요? 저희는 꾸준히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나무를 저희처럼 대량으로 식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백 주 이렇게 심는 거라면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시세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잘 키울 자신이 있으시다면 해보시는 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번나무는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수종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팡이대 전주에 우리 구독자님 농장에 나무를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주대 받고 묶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일도 훨씬 재밌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